농업이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 회사들도 다국적 기업이 많고 그들은 기술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기업적인 농업들 굉장히 많이 탄생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뭐 조그맣게 조그만 우리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조그맣게 농사 짓는 분들 망하죠.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농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포도 농가 보실까요? 자, 지금 칠레, 거봉 더 달아요. 더 싸요. 망하죠? 우리 농부들. 그죠? 자, 미국산 쌀, 중국산 쌀 들어옵니다. 자, 뭐 옛날에는 그래도 질이 떨어져 이랬는데 질도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 몇배 차이가 나요? 망하죠? 그렇죠? 이런 게 허다한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 게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 게 훨씬 맛있다 해도, 예를 들면 이건 10만 원이고, 이건 한 3만 원이에요. 다 부자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아, 이거 조금, 차이가 이렇게 났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되겠다. 우리 주부의 마음이 그렇죠. 아, 이거 조금 저렴한 거 먹고, 이 남는 돈으로, 애 학원이라도 더 보낼까? 뭐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 가격에서 경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세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요. 자, 대표적인 이런 기업적인 농업 중에 우리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열대기후에서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이런 게 플랜테이션 농업이죠. 자, 우리 열대기후에서 대농장으로 키우는 거, 그걸 플랜테이션이라고 이런 거 대표적인 기업적인 농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먹거리들 우리나라 수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떨어져요. 농부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어차피 돈도 못 버는 거 이제 점점 포기하시겠죠. 아, 농사 지어서 남는 게 없네. 포기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스스로 식량을 충당할 수 있는가, 자급이 되는가, 이 식량 자급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게요. 예를 들면 모든 농부들이 다 자, 농사를 관뒀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아. 어차피 다 수입해 와갖고 우리가 먹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제로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농사를 제로로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한국엔 수출 안 해. 자, 이런 순간 우리나라는 난리 나죠. 농사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쌀 농사도 한 1년 걸리고 이러는데, 자, 아무도 우리에게 수출 안 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 식량 식민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도 식량은 농사합니다. 미국도요? 여러분, 미국이 농업 1인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1이지만 농업도 1이에요, 미국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네들도요, 선진국도 최소한 농사는 합니다. 자기네들이 먹을 농사는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농부 보고, 자, 왜 농사를 관두십니까? 하세요! 돈벌이가 안 되는데, 하세요! 한다고 할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죠? 그죠? 근데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계화가 마냥 좋은 건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식량 식민지화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식량들이 외국의 농산물로 잠식당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과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듣도 보다 못한 과일들. 그런 거 요즘 얼마나 많아요. 뷔페 가면 막그 열대 과일 막 되게 특이한 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많아지고. 망고, 뭐 자몽, 뭐 이런 건 옛날에 되게 귀했지 않아요? 바나나 이런 거 이제 너무 흔한 과일이 돼버렸잖아요. 블루베리, 뭐 어릴 때 저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자, 근데 요즘에 뭐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과일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의 변화. 요즘은 우리도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요. 수준이 높을 때는 밥만 먹어도 감사한데 수준이 높으니까 어때요? 자, 이제 수준이 높으니까 밥만 안 먹거든요. 외식도 해야죠. 고기도 먹어야죠. 그쵸? 먹거리들을 다양하게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텔레비전 틀어보면 그냥 요리 프로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가끔은 좀 지겨워요. 너무 심해요. 왜 이렇게 여기 틀고 여기 틀어도 먹는 거. 아이, 근데 그게 약간 트렌드래요. 선진국들이 그렇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우리는 좋은 거, 다양한 걸 먹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질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맛집을 자꾸 소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는 육류와 기호작물. 기호는 이제 선호에 의해서 커피 같은 게 대표적인 기호작물이죠. 초콜릿. 안 먹어도 되거든요. 초콜릿, 커피. 이런 건 좋아하는 사람들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자, 그래서 커피숍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그것도 역시 약간 선진화된 나라들이 커피숍이 많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 농산물의 소비도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고요. 자, 패스트푸드도 우리 그 햄버거 가게 같은 패스트푸드도 굉장히 늘어났죠. 우리가 식생활이 대단히 서구화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쌀만 세끼안 먹거든요.
그래서 세번다 저도 어떨 때는 아침 걸을 때도 많지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하고 하다 보면 집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뭐 밥만 먹나요?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뭐 스파게티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냥 빵으로 때울 때도 있고 커피 한잔 마시고 말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쌀이 우리가 덜 먹기도 해요. 덜 먹기도 합니다.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옥수수 콩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늘어나. 왜요? 옥수수를 많이 먹나? 자, 옥수수하고 콩은요, 사료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데, 우리 동물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많이 먹는 게 옥수수 콩, 이런 걸 사료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옥수수 콩도 많이 재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옥수수 콩 생산이 증가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대체 에너지, 우리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많이 고갈되면서 대체 에너지가 이제 우리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바이오 에너지 원료가 바로 이런 옥수수 콩이 바이오 에너지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바이오 에너지나 사료의 원료로 쓰기 때문에 옥수수 콩 재배가 증가하고 그만큼 많이 찾으니까 가격도 올라가죠. 그래서 자, 농업이 세계화되고 있고 농업이 상당히 기업화되고 있다는 거 이게 세계적인 또 흐름입니다. 농업의 세계화.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화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더 많은 거 먹고 싶은 거 외국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물건도 쓸수 있는 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죠. 아프리카 막 이렇게 그 기술이 없는 나라는 완전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 미국의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아프리카 컴퓨터 뭐 사실 거예요? 당연히 딱 봐도 미국이 훨씬 더 기술을 좋고 하니까 미국 컴퓨터 사지 아프리카 컴퓨터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나라는 계속 더잘살수 있고 돈더 많이 긁어먹고 전 세계의 돈을 긁어가고 못 사는 나라 완전 쫄딱 망할 수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자, 선진국이 자본 투자를 집중적으로 기술도 있고 자,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이제 우리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선진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주로 만들죠. 기술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서비스 상품 이런 수준 높은 걸 만들어서 돈도 많이 남기는 그런 걸 만든다면 하나 팔아도 많이 남는 걸 남긴다면 자, 우리가 개발도상국은요.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뭐 그냥 자원 정도 수출한다거나 농산물 이런 거는 팔아봤자 남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팔고 이런 거를 팔고 자, 그럼 얘는 돈을 많이 벌고 얘는 조금 벌고 그러니까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거 용어 하나 기억할게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차이. 그죠? 이런 경제적 차이. 이거를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남북 문제. 자, 남북 문제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이럽니다. 남북 통일? 이래요. 북한이랑 우리랑 남북 통일하자고?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남북은 이때는 남반구와 북반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로 북반구는요. 잘 사는 나라가 좀 많이 있어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있고 남반구는 아프리카, 남미 이런 식으로 좀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다못 사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면 남북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문제는 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 격차 자,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문제잖아요. 막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 그 아프리카에 막그 소말리아 이런 애들 막그 굶어 죽어가 뼈만 앙상하고 가끔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자, 이런 걸 해결해야죠. 자,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선진국 개발도상국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로 협력을 일단 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는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서로 돕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하는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도 돼요. WTO 세계무역기구. 자,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WTO가 나섭니다. 그쵸? 그래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분쟁이 있으면 조정도 해주는 역할을 WTO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IMF,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자, 우리도 우리가 그 옛날에 외환위기를 겪을 때 IMF라고 하는 이 기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달러를 빌려주죠. 자,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도와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IMF. 그다음에 OECD. OECD는 주로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도 가입되어 있죠. 김영삼 정부 때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협력하자. 자, 이렇게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런 이제 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서로 협력을 하죠. 특히 또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우리 그 무한 경쟁이라고 200개의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실 혼자서 싸워서 이기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편만 들기를 하는 거야. 보통 이제 동네끼리
동네가 비슷한 애들끼리 편을 먹습니다. 그것을 경제 블록이라고. 예를 들면 유럽 애들끼리요 뭉쳐서 유럽 연합을 만들었어요. EU 영어 약자 EU 유럽 연합. 그래서 유럽인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죠. 유럽이 비슷한 지역이니까. 그래? 그럼 이번에는 아메리카도 묶입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다 북아메리카죠. 우리도 한번 그럼 팀을 만들어볼까? 팀 결성. 네, 어제 어벤져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팀 결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AFTA, 나프타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NAFTA. 자,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요. FTA가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묶은 거고요. 자기끼리 팀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세안. 아세안에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뭉친 겁니다. 한 10개 정도 되죠. 그 나라를 뭉쳤는데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였나.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아니에요. 우리나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EU, 나프타, 아세안, IMF, OECD, WTO 이렇게 세계적인 다양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비하자.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자. 네, 그러면서 세계화에도 나름대로 대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정부기구는 세계적인 시민단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또 어려운 나라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좋은 활동들도 하잖아요. 자,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이 협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정무역, 공정여행이 필요하다. 자, 이건 윤리적인 우리 윤리적인 무역이고요. 윤리적인 여행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을 할 때 보시면 저도 커피 좋아하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갑니다. 자, 커피 한 잔에 뭐 5,000원 막 이래요. 뭐, 그쵸? 유명한 브랜드의 커피 회사 가면. 자, 너무 솔직히 비싸긴 합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저렴한 데 찾아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자, 커피 한 잔이 거의 밥값이잖아요. 근데 5,000원. 자, 그러면, 자, 이 커피 원료는 아프리카 커피라고 할게요. 자, 아프리카 애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까요? 이 5,000원짜리 커피에서 도대체 얼마, 이 한 잔에 얘네들이 벌어가는 돈은 고작 300원? 200원? 요 정도? 아니 커피는 5,000원인데 걔네들이 땡볕에서 그것도 막 어린애들이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는 돈은 200원, 300원 이 한 잔 값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죠. 차라리 이 5,000원이면 그렇게 고생한 애들이 2,000원, 3,000원 정도 벌어가면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중간에 물론 중간에 그 회사의 광고비며 뭐 임대비며 홍보비며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치만 5,000원 넘었잖아요. 200원 주고 5,000원을 받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표적 공정커피, 공정초콜릿이 있는데, 자, 그, 여러분이 가게에 보시면, 거기 마크가 있어요. 우리는 공정무역을 하는 공정커피, 공정초콜릿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는, 자, 그 아프리카나 이런 그 원래의 그 생산국가에 제대로 돈을 주고 커피를 사왔다는 거죠. 제대로 적어도 뭐 10% 이상의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 어느 정도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무역 공정커피가 우리가 싼 게 아니에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다 먹느냐 아니면 이렇게 제대로 돈을 줬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을 제대로 주고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임금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집 거 사주면 더 좋잖아요.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자 그러면 공정여행은요. 요즘에 또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뭐 동남아시아 한번 들어볼까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막 풀빌라 막 뭐 멋있고 막 좋은데 자 그런 거 한 일주일 갔다 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막 시설 되게 좋아요. 막 물은 퍼렇고 막 그죠? 네 그쵸? 동남아 그런 거 즐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동남아에 가서 풀빌라에서 일주일 놀았어요. 한 100만 원 썼다고 해볼게요. 자, 그 100만 원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벌어갈까? 별로 못 벌어요. 왜냐? 자, 원래 가난한 나라라고 해볼게요. 가난한 나라 돈이 어디 있어요? 자, 외국 애들이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막 돈 많은 나라들이 와서 투자를 해요. 그 땅 사고 자기네 돈으로 다 건물 다 지었어요. 자, 결국 우리는요. 동남아를 갔지만 그런 좋은데 외국 애들이 건설한 거기에서 놀다가 돈은 다 걔네들이 벌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들은요. 거기서 그냥 뭐 설거지하고 뭐 그런 일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딱히 도움도 별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는 여행들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여행은 내가 쓴 그 돈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자 그러한 그리고 여행 가서 꼭 진상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냥 현지에 가서 현지 문화를 즐기고 현지 문화를 존중해 주고 그죠? 뭐 그냥 재래시장 같은 거 돌면서 그 문화 체험 이런 여행 그쵸? 이런 여행 제대로 그 현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 그리고 현지 문화를 파괴하지 않는 꼭 남의 나라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관광지에 가면 나 왔다 간다 낙서한 놈들 다 잡아서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쵸? 그게 뭐, 기념이에요? 네. 정말 자기가 추하다는 걸 평생 남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쵸?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착한 여행, 책임 여행, 대한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무역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쵸? 자,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기사와 관련된 대책이 아닌 것이 2016년 2월 며칠. 자, 한중 FTA 체결. 값싼 농산물 많이 몰려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 농산물이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의 대책. 자, 그러면 뭐 사지 말자. 이게 아니야. 지금 세계화 시대에 안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대세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려면 살아남으려면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뭔가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하지 말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농업 시설을 빨리 자동화해서 우리도 농업이 좀더 기술력 있게 첨단 농업 기술도 개발하고 노동 집약적 농업으로 자,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냥 노동 집약은 사람만 왕창 때려 박아가지고 농사지으라 이거죠. 그렇죠? 그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 이렇게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런 식의 농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품종 개량도 해서 우리도 농업 경쟁력을 키워보자.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요즘에 그래도 우리 여유가 있으니까 뭐 웰빙 제품이라든지 더 이렇게 좋은 이제 그 품종을 개발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이득이라는 거죠. 자, 3번은 말이 안 됩니다. 자, 2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전 세계를 무대로 제품의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하나의 국가가 아닌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본사 지사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나라에 뻗어 있는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정답은 3번. 아, 3번. 다음 설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1995년 창설됐어요. 세계 무한 경쟁해라. 네, 무역 장벽을 없애고 서로 무한 경쟁해라. 그리고 무역하다 트러블 생기면 우리가 나서겠다.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이게 바로 WTO야.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은 유럽 애들이 뭉친 거.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자, 이건 북아메리카. 아까 자유무역협정이었죠? 자, 국제통화기구, IMF. 자, 세계적인 다 경제기구들이고, 자, 이렇게 협력하는 기구들인데, 정답은 1번. 자, 3번. 다음 각국의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살린 거. 자, 지금 남북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그랬죠? 빈부 격차가. 자, 해결해 봅시다. 경제 블록. 아까 끼리끼리끼리 팀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유럽끼리, 뭐, 북아메리카끼리, 동남아시아끼리. 이 경제 블록도 방법이고요. 자, 국제 협력해야겠죠? IMF 같은 이런 국제통화기금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경쟁을 해라. 협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협력 도와주라니까 자꾸 경쟁을 하면 더 망하게요. 그렇죠? 자, 틀렸고요. 비정부 민간 단체들도 세계적인 민간 단체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5번. 다음 내용은 무엇인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중간 유통을 없애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서 정당한 대가와 임금이 돌아갈수록 하는 경제 윤리적 행위. 자, 개발도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만들었으면 그들에게 제대로 정당하게 돈이 돌아가게 그런 무역을 해야 되겠죠? 자, 정말 공정한 무역을 해보자. 그걸 공정무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세계화 시대에 자, 살아남기 위한 전략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 어떻게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경쟁에서 밀리면 걱정되죠. 그쵸? 자, 그래서 또 나름대로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자, 그 말이요. 굉장히 와닿는 게 자, 보시면, 예,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오면 뭘 보고 싶으세요? 뭐 보고 싶어 할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굉장히 당연히 그들은 그들한테 없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한옥마을 같은 데 체험해보고. 그 나라, 자기 나라 없으니까 신기한 거죠. 예쁘고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없는 거 우리나라에서 한번 누려보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거기다, 거기 휴전선 가보고 싶어 해요. 얘네들이 이제 휴전선, 왜냐면 세계 유럽 분단국가와 같은 나라인데 총 겨누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여행 갔을 때, 한국, 나 한국인이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응? 북쪽? 남쪽? 그걸 물어봐요. 그쵸? 우리는 당연히 남쪽이라 생각하지만 걔네들 볼 때는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이거부터 물어본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도 또 우리의 그런 전통, 물론 또 우리 대도시에 뭐 즐길거리 이런 거뭐 쇼핑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선호하는, 뭐 비빔밥 먹어보고 이런 거, 한국적인 걸 느껴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오히려 그 보세요. 왜냐면 걔네 나라 있는 거뭐 이태리 뭐 피자 그런 거 우리나라 와서 무슨 특색이 있겠어요. 그죠? 걔네 나라 입맛에도 안 맞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우리 것을
보고 가는 걸 걔네들도 즐기겠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오히려 더 세계에 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면 생태적인 경제, 우리나라 생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조상님들은 도대체 옛날에는 어떤 마을을 좋아했을까? 우리 조상님들이 사시던 마을. 자, 네 글자로 딱 말할 수 있는데요. 배산 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글자로 배산임수. 배산임수. 자, 배산임수가 뭐냐? 배? 이 배? 똥배? 그게 아니고요. 이때 배자가요. 등이에요. 등배자. 오히려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 자, 그러면 등에는 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물이 임한다. 앞에는 물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조상님들이 좋아했던 마을은 뭐냐면요.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이런 마을을 좋아하십니다. 이런데 이제 마을이 있어요. 이런 데 모여 사십니다. 자, 우리 전통 마을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좋아했던 왜 이런 마을 좋아하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겨울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산이 막아줘요. 그쵸?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금 뭐 이렇게 나무를 베어다가, 그쵸? 겨울에 지내야 되니까 뭐 음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땔감을 구하는 거죠. 나무가 있어서 땔감 구하기 쉽고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산 넘어야 되니까, 아, 방어도 되죠. 산이 있어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산이 있어서 북서풍을 차단한다. 겨울에 찬바람, 땔감 구하기 쉽고, 방어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먹어야 살잖아요. 물을 마셔야 살죠. 우리가 이제 마실 물,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농사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농업용수, 이런 생활식수, 이렇게 다양하게 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물 있고 산이 있어야 좋았다 이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 마음속에서는요. 자, 여기에 뭐가 이렇게 터가 좋은가 잘 된다. 내가 이사 와서 뭐가 잘 풀려. 아, 이 집이 터가 좋나 봐.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이사 왔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터가 나쁜가 봐.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땅에도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좋은 땅에는 좋은 기운이, 나쁜 땅에 나쁜 기운이. 그래서 터. 좋은 터를 명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바로 이 자리.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배산임수가 명당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사상? 이것을 풍수지리 사상이라고요. 풍수지리 사상. 자, 좋은 명당을 찾자. 이런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을이 바로 뒤에 산, 앞에 물이 흐르는. 자, 산이 있어서 좋은 점, 물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보면 자연과 어우러졌죠.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산과 물과 함께 사는 이런 게 우리 전통 마을은 생태 마을이었구나. 생태와 환경과 함께하는 생태 마을. 자, 그런 생태 마을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있어요. 자, 우리 서울에 가시면 아직도 한옥이 있는 북촌 마을이 있죠. 이것도 관광지로도 핫한데. 자, 순천에 가면 나간읍성이 있습니다. 자, 경주에 가시면 양동마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전통의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마을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생태마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적인 환경, 전통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런 거 외국인들도 좋아한다는 거. 외국인들 오면 이런 데 가고 싶지, 뭐. 빌딩이고 아파트 있는 데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내가 외국인이어도 뭐, 자기 나라 다 있는 거. 자, 이런 거 좀, 이런 거 좀 특이하네. 아시아의 그 멋이 느껴지네.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의 것을 오히려 관광지로 개발하면 손님을 모셔올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래, 이 세계화 시대에 오히려 이거 우리만의 것을 세계에 알리면서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살려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입니다. 서울도 도시고 웬만하면 다 도시예요. 자, 근데 도시라고 해서 다 아스팔트 깔아버리고 빌딩만 세우면 특색이 없잖아요. 자, 이제는 또 환경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는 도시인데 뭔가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 우리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도 뭐 약간 이렇게 공원같이 조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 빌딩을 만들어도 옥상 정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담배 피시는 분은 거의 담배 하는데 아니면 점심시간 같은 데 차 한 잔 거기서 이렇게 마시고 뭔가 빌딩 속에 있지만 뭔가 여유로움이 느껴지죠.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게 지향하는 거예요. 생태 도시입니다. 자, 도시는 도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시골에서 살 수는 없어요. 도시는 도시인데 뭔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자, 이 생태 도시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의 청계천 다시 복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도심 속, 이 서울 한복판에 쫄쫄쫄쫄 청계천이 흐르고, 네,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자연하천을 복원하고 청정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뭐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화장실 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자연도 활용하면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 전기로 가는 자동차. 네, 그러면 이제 매연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 이런 도시, 폐수 정화 장치, 그 다음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공기에도 운동도 되고, 공기도 좀 좋아지고, 그죠? 자동차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생태 도시를 만드는 방법들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러면 환경 문제도 해결될 거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다라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리고 도시에 그동안 발생했던 많은 문제가 좀 해결하는 효과도 있고요. 자, 환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를 발전시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시는 도시대로 발전하는데 환경도 같이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요. 발전도 하면서 환경도 지속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발전을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생태 도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에 가시면 요즘 올레길, 너무 핫하죠. 뭐 제일 올레길, 제일 막 이렇게 막 올레길도 여러 개가 있어서, 자, 우리가 걸어가면서 풍경, 그 멋있는 제주도 풍경 보면서, 네, 그 누리시는 거죠. 자, 이런 게 서귀포시 올레길 같은 게 대표적인 생태 도시의 모습이고요. 자, 울산광역시, 울산이 공업의 도시입니다. 자, 옛날에 그 울산에 흐르던 태화강은요, 완전 최악의 똥물이었어요. 너무 오염이 심해서요. 근데 지금 1급수가 됐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셨겠죠. 울산시에서. 자,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제는 그 태화강이 살아난 케이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태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남 순천만. 자, 순천만에는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습지를 보호하자는 람사르 협약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순천만도 생태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 상주에 가시면, 상주가 우리나라 자전거 도시로 유명해요. 자전거가 진짜 많고요. 보급률도 뭐 최고라고 하고요. 어떤 자전거의 도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볼까요? 스웨덴의 예테보리. 네, 탄소량 제로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자전거도 타고 이제 오염물질 유발 안 시키려고 그런 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프라이프루크는 태양열. 그래서 뭐 건물이며 뭐 집이며 이 태양, 뭐 자동차며 태양으로 가는 게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요. 브라질의 브라질도 사실 굉장히 오염이 심했던 곳이에요. 특히 뭐 쿠리치바 이런 곳도 그렇지만 굉장히 도시 전체를 완전히 녹지대화하고 막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생태도시 대표적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라고 하는 도시, 잠시 후에 슬로시티도 얘기할 건데 거기가 처음으로 슬로시티 운동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되는 도시 뭐라고 한다? 생태도시.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자. 도시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껴보자. 생태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또 한때는 빨리빨리 발전해야 돼, 발전해야 돼, 막 빨리 빨리게. 우리 또 한국 사람이 성미가 급해요. 자, 식당에서 주문하자마자 왜 안 나와요? 막 이러는 민족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성질이 좀 급합니다. 좋은 점 하나 있어요. 기술 개발이 빠르대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를 들면 핸드폰이 나옵니다. 사봐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거 사보죠. 자, 빨리, 나오자마자 바로 사야 돼요.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써보고, 아, 단점. 바로 또 이제 막 컴플레인 걸죠. 막 이게 뭐가 안 되네. 자, 그러면 나오자마자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또 개선을 하죠. 그래서 해외에 수출할 때는 이미 완벽한 제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빨리 그 문화가 우리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물론 너무 모든 게 급하면 좀 삭막하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맨날 경쟁하고 빨리빨리 이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느리게 살자. 느리게 걷기. 이런 게 또 요즘에 또 유행이죠. 느리게 천천히 가자. 슬로우 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시티가 나오는 거예요. 슬로우 시티, 천천히 가자라는 그 취지에 맞게 아까 전에 나왔던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199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느긋하고 여유 있게 가자. 느긋하고 여유 있는 도시. 네, 그래서 슬로우 시티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 자연의 모습과 전통까지도 잘 보존한 도시. 자, 이런 걸 우리가 슬로우 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당연히 뭐 친환경적으로 쓰레기 같은 것도 처리하고,
그 특산물, 지역 특산물 전통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면 이렇게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같은 어떤 막,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걸 지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전통을 지켜가면서. 그죠? 네, 이렇게 살자. 그래서 농사도 건강한 농사, 슬로우 푸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자는 게 슬로우 시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 시티가 아까 그 전남 신안군의 증동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도시 지역들이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지명들이 좀 자기가 사는 동네 아니면 사실 다 어려워요. 저도 서울 살지만 서울이 아니면은 벗어나면 그 동네가 그 동네 같고 막그 지방이 그 지방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남 신안군 중도면 뭐 완도군의 청산도, 담양군의 창평 뭐 이게 신안군, 담양군, 완도군까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 지역까지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슬로우 시티고요. 자, 근데 경남 하동에 가시면 양면에 가시면 이게 차가 또 유명합니다. 자, 이런 게다 이제 슬로시티고요. 근데 전주 한옥마을 하면 딱 떠오르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가장 슬로우시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태 도시 슬로우시티 개념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그 지역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그 색깔을 살려서 세계 알려보는 게 어떤가? 그게 바로 지역화 전략입니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세계 알려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자, 여러모로 돈도 벌수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어떤 지역의 특색을 살려보자. 대표적으로 부산에 가시면 부산 국제 영화제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알아주는 우리 영화제 하나가 됐죠. 자, 부산에서 국제 영화제를 만들면 그 국제 영화제 시즌마다 저도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막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부산 지역 아닌 사람들 막 가서 또 구경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그 지역이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실 뭐 부산이 그뭐 이렇게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농산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부천이요. 공업의 도시였어요. 공업의 도시인데 너무 공장만 있다. 그럼 느낌이 좀 삭막하지요. 그래서 여기 매년 국제 만화 축제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죠. 뭔가 만화 축제, 새로운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예술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림이니까 만화도. 자, 문화의 도시의 느낌을 준 거죠. 좀더 세련된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도시도 이미지 메이킹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바쁜 거예요. 자기 지역을 뭔가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특색을 살리고. 자, 그래서 이런 지역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지역화 전략입니다. 지역에 원래 이미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새로운 이미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부각해서 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이 뭔가,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뭔가 그걸 잘 찾아 캐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비빔밥. 자, 세계적인 음식,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한테 좋아하는 음식 뭐냐 그랬을 때꼭 들어가는 10가지 중에 하나의 비빔밥. 그쵸? 꼭 들어갑니다. 전주 비빔밥, 뭐 돌솥 비빔밥 같은 그 비빔밥. 그 다음에 뭐 불고기, 뭐그 다음에 호박죽. 그런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10대 음식 꼭 들어간 음식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이런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략이 네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지역화 전략. 첫 번째, 장소 마케팅. 지역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 이미지.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그럼 메이킹을 할까? 이미지 메이킹을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자, 장소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장소를 마케팅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에펠탑. 그러면 딱 파리. 프랑스 파리가 딱 떠오르죠. 그죠? 그 에펠탑 하나가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에펠탑 하나로, 그 장소 하나로,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홍보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자, 뉴욕 하면 자유 여신상, 뉴욕이 홍보가 되고요. 이런 게 장소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렇게 그 동네 하면 하고 딱 떠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 랜드마크를 이용하면 참 좋아요. 그 동대문, 남대문, 아니면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딱 세종대왕 동상님이 딱 속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너무너무 좋죠. 장소, 그 장소를 마케팅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파리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요, 뭐 티셔츠도 있죠. 뭐 상품 너무 많죠. 에펠탑 모양의 상품들. 뭐 그다음에 저는 에펠탑 모양의 귀걸이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요즘에 방향제, 제 친구 중에는 방향제 에펠탑으로 이렇게 별게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런 걸잘 만들면 또 그것도 뭐 제품으로 하고 기념품화하고 자, 그러면서 그 지역 홍보도 되죠. 돈도 벌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축제나 역사적인 상징물, 뭐 스포츠 행사 이런 거 연계시키면 더 홍보가 잘될 거고요. 관광객도 유치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돈도 벌수 있고 주민들이 또 소속감이 생기죠. 아, 그래 나는 파리 주민으로서 막 이런 거 자긍심. 그래 자랑스럽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 마케팅, 그 장소를 특히 랜드마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자,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아예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강원도 평창의 브랜드는 해피 700이에요. 700이 의미하는 거는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열리는 곳이죠. 자, 여기가 이제 해발고도가 좀 높아요. 자, 그러니까 행복한 700m. 네, 그걸 의미하는 거야. 해피 700이 강원도 평창의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서울, 서울의 하이서울이 이제 지역 브랜드였는데 이걸 이제 바꾼다고 하죠. 아이유였나요? 네, 아무튼 네, 그걸로 이제 바꾼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지역 브랜드.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 자, 경기도의 안성하면 우리가 그 단어에 안성맞춤이 있어요. 안성맞춤, 안성맞춤. 그러니까 안성하면 안성맞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단어를 안성맞춤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안성맞춤을 안성맞춤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안성맞춤이 용어인데 브랜드 이름 안성맞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약간 변형을 해서 이거 브랜드로 아예 만들었어요. 안성맞춤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로 한 거죠. 안성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을 상징. 아까 뉴욕 하면은 그 물건으로는 랜드마크로는 자유의 신상이 있었는데, 자, 뉴욕에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티셔츠나 이런 게 I love NY. 그게 이제 I love New York 이렇게 지역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단순하잖아요. I love NY. 그러면 이것만 봐도 저기 지역 브랜드구나.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브랜드, 이미지, 캐릭터, 뭐 여러 가지죠. 자, 이렇게 뭐그 로고를 만들 수도 있는 거. 하이서, 뭐 해피 700, 뭐 안성맞춤 같은 뭐 브랜드, 뭐 이미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슬로건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 지역의 특징이나 매력이 잘 나오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특히 안성맞춤 같은 안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매력이 잘 드러나지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지역이 없는 뭔가 차별화 전략을 해서 주민들이 또 참여를 유도해서 만들면 더 좋겠죠.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 자, 세 번째는요. 지리적 표시제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슈퍼에 가시면 녹차를 한잔 마실까? 냉장고에 보성 녹차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보성은 원래 녹차로 유명한 동네예요. 근데 완전히 그 캔에 보성 녹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성은 원래 지역 이름인데 뭐 삼성 갤럭시처럼 삼성의 느낌처럼 무슨 이거 기업도 아닌데 이름에 아예 딱 박혀 있어요. 지역이. 이것이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자,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유명한 그러니까 보성이 차가 유명하니까 아예 그 지역 이름을 써주게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예요. 최초 등록된 지리적 표시 1호가 보성 녹차고요. 그다음에 뭐 횡성 한우.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한우 하면 횡성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지역의 이름을 아예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홍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이 지역이 한우가 유명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충주사과, 이천쌀, 순창고추장, 뭐 고창복분자, 삼천곶감, 함안수박, 의성마늘 등등 되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무거나 우리가 허락을 해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허락해 준 사람이면 진짜 우리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녹차 보성, 그래 옛날부터 보성이 녹차로 유명하긴 했지. 그래, 질 좋은 녹차가 많이 나오긴 하지. 이게 우리가 인정이 돼야 허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얼토당토 않고 지어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유명한 상품 그리고 분명히 좋은 진로 명성이 있고 우수한 제품이에요. 그럴 때그 지역의 이 지역이 원산지다라는 걸 아예 표시할 수 있게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 다시요. 이 상품이 예를 들면 한우가 이 지역에서 횡성에서 이 자라서 뭐 기후나 그 지리적 특징 뭐 이런 거를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질이 좋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몇년된게 아니라
1년 됐다. 그런 거 가지고 이 동네 유명한 살수 없잖아요.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이렇게 이 동네가 이걸로 오래 유명한 곳이었어. 이런 명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역 연계성을 가져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가공되고 생산된다는 거. 자,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보성 녹차. 녹차하면 보성. 이렇게 벌써 딱 떠오르니까 지역 홍보가 되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도 자기네 동네 이름을 걸고 하는데 더 허접한 거 이상한 물건 만들진 않겠죠. 품질에 더 신경을 또 쓰겠죠, 역으로. 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고 그 지역에 녹차하면은 보성. 그러면서 이제 잘 팔리니까 돈도 벌 거고, 수익도 창출하고, 농산물 품질도 향상되고, 유사품도 막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개방해도 나름대로, 그래, 우리가 녹차하면 그래도 보성 거지. 이렇게 해서 외국 농산물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그 동네 축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령하면 머드, 갯벌이 있긴 해. 머드 축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 머드 축제 때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객이 몰려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축제 하나만 개발을 해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4월에는 벚꽃 축제가 어마어마하지요.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벚꽃 중에 진해 하면 군항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축제로도 사람들을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불러 모으죠. 자,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함평 나비축제입니다. 자, 그나마 얘는 벚꽃이 많고 머드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사실 함평은 평범, 아주 아주 평범한 특색 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냥 농사짓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나름대로 나비, 나비가 뭐 사실 특별한, 나비 시골 가면 어느 정도 다 있죠. 근데 그 특별한 것도 아닌 그 나비를 뭔가 이제 나비의 마을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함평 나비 축제. 자, 이게 대성공 거둥이고요.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그냥 농촌이 자, 이 축제 하나로 대단한 지역, 대단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먹고 자고 뭐 하잖아요. 돈도 쓰고 가고 입장료도 내고.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지역 축제를 개발하는 거, 장소 마케팅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 지리적 표시제, 지역 축제, 이렇게 그 지역을 홍보화해서 특색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가장 지역적인 거, 가장 세계적으로 만드는 것도 세계화 전략이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의 설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마을의 입지고요. 뒷산에, 마을 뒷산이 있어 겨울엔 북서풍을 막아주고 농업용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이 있고요. 뒤에는 산, 앞에는 물, 배산, 임수의 마을을 얘기하죠. 우리 전통적 마을입니다. 정답 1번. 자, 2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도시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그 서귀포시, 전남 순천만,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 인간과 자연 하나의 생명체다. 자, 도시인데 자연과 친화적인 생태도시라고 표현하지요? 정답은 3번. 자, 3번. 다음 도시의 공통적 특징, 전주의 한옥마을. 전남 신안군 중도면, 아까 아시아 최초라고 했죠?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이거는 느리게 가자. 슬로우 슬로우. 그래서 슬로우 시티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 생태와 역시 전통까지 어우러지는 곳이죠. 자, 4번. 랜드마크는 상징이잖아요. 뉴욕 자유여신상, 파리, 에펠탑 이런 식으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자, 그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장소 마케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맞죠? 자, 지역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지역에 마크를 넣어 농산물 생산한다. 자, 랜드마크, 상징물, 조형물이 되는 거죠. 정답 1번. 자, 5번. 다음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해당 지역의 고유 특징, 매력이 표출되게 만들고요. 지역에 명명된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됩니다. 자, 강원도 평창은 해피 700, 해피 700의 뭐, 해피 700의 농산물, 해피 700의 뭐 나물 이런 식으로 이게 마치 지역 브랜드가 되는 거죠. 아까 안성 맞춤처럼 지역 브랜드. 그러면 거기 상품 판매량도 증가할 수, 이거 평창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살 수 있으니까요. 정답 1번. 자, 6번. 해피 700 떠나네 평창.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지역화 전략은 지역 브랜드라고 하죠. 자, 7번. 다음 지리적 표시제 하면 얘를 하나씩 기억하세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리적 표시제 보성 녹차. 아, 이런 거 지리적 표시제라고 했죠? 전제 조건이 아닌 거. 해당 상품이 역사적으로 우수하고 명성 특수하다는 거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보성이 녹차로 옛날부터 우수했지. 그게 증명을 해내야죠. 자, 해당 상품의 품질, 그 지역의 토질, 기후, 지리, 특징. 그래, 보성의 그 땅과 기후와 그거에 잘 맞아서 녹차가 이렇게 잘 자란 거야. 이걸 또 입증해야죠. 해당 상품이 지역 연계성을 가져 생산 가공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해당 상품이 자연 친화적인 가공법을 사용한 것을 입증해야 된다. 자, 근데 자연 친화적인 가공을 했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상관없고요.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자란 그것이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4번은 해당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네, 두 단어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다소 빡빡했지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밀리지 말고 오늘 세계화 부분 복습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